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두고 롯데와 소송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발 사업 계획을 내놓고도 전라북도 롯데와의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새만금 수질 악화와 늦어지는 개발, 부족한 민간 자본 유치를 우려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농산물 최저가격 대책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악취가 심각하다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농산물가 폭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협이 농산물 가공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롯데와의 소송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달 전 전주시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았지만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다시 안개 속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바꾼 전주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전주시가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로 개발 방식을 바꿨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롯데가 전주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 시민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의 갈등에 이어 롯데와의 소송전까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터에 롯데의 대형 쇼핑몰이 아닌 시민광장과 공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라북도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시가 두 차례 걸쳐 제출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와의 소송전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10년을 끌어온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민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그러긴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았지만 전라북도 롯데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회의원 수선거구 백정유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석에서 249석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기로 해 전북은 최대 2석이 축소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선거구 백정유의 이번 지역구 안은 지금보다 2석을 줄이거나 최대 3석을 늘리는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은 현재 11석인 선거구가 9석 또는 10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정치권은 김제와 완주의 선거구를 둘로 쪼갠 뒤 다른 농촌 지역과 통폐합하면 전북의 선거구가 10석도 가능하다며 남은 두 달 동안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새만금 수질 악화와 차일피일 늦어지는 개발 문제 그리고 부족한 민간자본 유치를 우려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새만금의 수질 악화가 심각해 2020년 담수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수질 개선에 1조 원을 넘게 쓰고도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모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목표 수질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없을 시에 이 하반기에 이제 예산 및 새만금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아 무역항으로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새만금 신항에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겨우 2-3만 톤 정도 규모의 그런 항구거든요. 10만 톤 선박들이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꼭 관철을 시켜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느린 속도가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벌리기 이상 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여성들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밝히고 계획을 다양하게 하는데 인천 송도의 경우
전체 개발의 90%를 민간 자본으로 유치했다며 민간 자본 유치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그것이 예단을 잘 주면 좋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 송도의 경우도 전체 자본의 거의 90%가 된답니다. 전라북도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장 앞에 전북 우수 농산물을 배치해 의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북도의 삼락 농정의 과제와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라북도 삼락 농정의 농산물 최저가격 대책이 부족해 농촌의 낮은 소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2년에 나온 이 자매 생각하는 농촌 내용에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가 빨리 지금 삼락 농정의 결국 최우선의 목표는 최저가격입니다. 저희는 그걸 해야 될 겁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혁신도시 농업기관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삼락농정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상생하실 것인지. 심각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취 문제도 좀 하시고 또 공용주차장도 제 문제를 해요. 지난해 5천억 원의 빚을 진 전북개발공사가 3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날카로운 질문이 많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워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기업의 평균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 기업의 평균 소득은 9천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에 이어 16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3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과세 표준 2억 원을 넘는 기업이 전체 9.5%에 그쳐 기업의 소득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이 영남권 기업에 편중돼 전북의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기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전북보다 지역 내 총 생산이 2.5배 많지만 올해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금액은 경남이 전북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 내 총 생산 규모가 전북과 비슷한 대구의 시설자금 대출 금액도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 사업이 영남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영남의 노후관 42.1km를 개량했지만 호남은 3.1km에 그쳤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과 부안댐 용수를 팔아 한 해에 10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보고 있다며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농산물가 폭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농산물 가공 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협이 농산물 가공 산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감을 이용해 황토방에서 발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는 감을 가공해 음료와 감식초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 매출의 15%는 감 가공식품에서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의 수급 조절하고 농업인들한테 그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은 지역 농협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가공부터 해가지고 서비스업까지 융복합한 6차 산업화를 농협이 그 선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북의 농협 93곳 가운데 농산물 가공시설은 10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의 지역 농협들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협이 농산물 가공 판매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에 가공산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사 이제 보통 그 판로를 생각을 해야 하니까 판로가 확보가 안 되면 가공사 그러면 대부분 농협이 그래야 되는 약속을 맞거든요. 지역 농협이 위험 부담이 적은 농산물 순회 사업과 신용 사업에만 치중해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로 전북 농업이 한 해 1,3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과의 FTA로 한 해 농업 생산 감소액이 1,29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기준 전북 농업 생산액 3조 4,200억 원의 3.8% 수준입니다. 전라북도가 국회에 모든 시장 개방 협상에서 쌀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북의 쌀은 농림업 생산액 가운데 1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쌀 80kg 가격이 16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타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인 TPP 등 시장 개방에서 쌀을 반드시 양어 제외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8번째를 맞는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김진형 기자입니다. 엄마와 치매를 앓고 있는 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극입니다. 평범한 가정은 딸이 치매에 걸리면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모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지난 4년 사이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정상인의 1-2%가 치매 환자가 되는 반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10-15%가 치매로 이어집니다. 금방 한 것도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이야기도 잊어먹고. 경도 인지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한 인지훈련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와 술을 끊는 등 좋은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 하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기에 검진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그 치매를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치매 또한 다른 질병처럼 일찍 발견하면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세계시군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광역권 공동유치단을 만들기로 했으며 잠재 투자자 초청설명회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시군에는 전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 4동 자생단체협의회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자동 장례식장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의 관문인 서보신시가지 입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전주의 이미지를 해치게 되고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집회가 추석을 앞두고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와 위문 공연을 열었습니다. 봉사회는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이번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안마기와 혈액 개선제 등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봉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도끼를 비롯해 해마다 두세 차례씩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14명이 JTB 전주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법관들은 JTB 전주방송 신효균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지역기관들과 상생하며 주민들의 권리와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선교회 목사 박모 씨에게 박 씨가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증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73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